도착했어! 봐봐, 구멍 하나만 남았네. 심연매일? 어? 손때 보물이야! 네? 지원을 불러오다니, 기억을 바꿨다! 야! 도망가지마! 심연매이지? 예전에 숲에 와서 놀 땐 못 봤는데... 엄청 귀엽게 생겨. 빨리 보물 내놔. 자, 어렵게 손에 넣은. 넘어가면 안 돼. 심연메이지는 나쁜 사람이라고. 아, 맞아. 물건을 훔치는 건 나쁜 짓이라고 진 단장님은 그랬어. 거기서! 내 놈들 없이 저 여자의 환자였다면... 돌려받을 방법을 생각해낸다면... 심연 메이지가 여기에서 사라졌어!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? 여기서 기다릴래? 보물 찾으면 돌려줄게. 안 돼! 나도 같이 갈 거야! 보송보송한 녀석이 훔쳐간 건 내 거야! 내겐 그걸 되찾을 책임이 있다고! 클레는 엄청 강해! 명예기사 오빠, 어서 가자! 빨리!
미안. 얼어붙어라. 열어. 복종하라. 이건 어때? 고가 신비. 거기에. 얌전히 있어. 이 공을 알아보겠니? 이까 상처 따위 아프지 않아. 이건 어때? 이 순간을 영원하게 만들어주지. 알아보겠니? 미안. 이건 어때? 이 창을 알아보겠느냐? 복종하라.
감기 조심. 우연히 퉁퉁 폭발 고고지에 고고지에 쫓아오다니 너희들도 한가락 하는가 보군. 하지만 너희는 여기까지다. 뭘 하려고? 우린 인간들의 소문을 통해 전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했다. 그 빨간 옷의 여자아이가 몬드성의 가장 강력한 보물을 갖고 있다더군. 이제 보물은 내 손에 있으니 용서도 소용없어. 자, 이 보물로 너희를 상대해주마. 안 돼! 절대로 건드리지 마! 당황하긴! 이제야 겁을 먹은 거냐? 어디 보자. 오호, 화염의 표식인가. 아, 생존 수칙 하나. 폭탄에 사람 부상, 진입 방문. 다 끝났어. 다 끝나버렸다고. 클레의 보물이 폭탄이었구나. 응, 그래서 클레가 몬드에서 가장 강하다는 소문이 돌았던 거구나. 일단 난 클레랑 싸울 자신 없어. 근데 클레는 왜 도망친 걸까? 응, 그래 맞아. 일단 기사단에 돌아가서 진단장에게 보고부터 하자.